홍물산에서 y 제곱은 16x 위에서로 다른 두점 PQ다. 홍물산에서 PQ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좀 계산하기 편할까? Y를 T로 y를 t로 두면 x는 16분의 t의 제곱이지. 두고. 네. 그럼 분수 나오니까 조금 상그럽다면 분수도 없앨 수 있는 거. 요 형태에서 보면 XT 콤마 4. 아닌데 T 제곱 콤마 4T? t의 제곱? 그러면 보자. PQ AB 해도 되겠네요. 여기 A 합시다. 그러면 A 제곱에 4A, 얘는 B의 제곱에 4B다. 접선이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접선 옆에 적어도 되려나? 적어봅시다. Y 제곱 4Y, 4AY는 2P 8X 더하기 A 제곱. 수직이랬는데 여기서 넘겨보면 기울기가 4a분의 8, a분의 2가 되겠죠. a분의 2 가면 q죠. b분의 2, 얘가 마이너스 1이다. 그래서 일단 ab는 마이너스 4다.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지만 수직이 되겠다. 그 다음에 선분 PQ를 지나는 직선을 표현을 해봅시다. PQ를 지나요. 얘랑 가지고 씩 세워보면. 일단, 기울기부터 해볼까? 기울기는. 2제곱 마이너스 2제곱분의 4b 마이너스 4. b-a 약분하면 b 더하기 a의 4가 되겠다. 얘를 기울기로 쓰고, 직선에 씩 세워보면 y. A 기준합시다. y-4a는 기울기가 b 더하기 a의 4, x-a제곱, PQ입니다. PQ를 지나는 직선은 항상 어디를 지난대요?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. 얘 분비법칙으로 괄호 풀어보면 b 더하기 a의 마이너스의 4의 제곱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4a가 부웅 넘어오겠죠. 더하기 4a다 이렇게. 자, 요 부분에 대해서 통분을 해볼까요? 요 부분만. 나머지는 똑같고, b 더하기 a로 통분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4a 제곱, 여기에는 더하기 4ab 더하기 4a 제곱. 얘랑 없어질 테고, 4ab에서 ab가 우리는 얘란 걸 알고 있죠. 여기 마이너스 r을 대입하니까 이 상수한 부분이 b 더하기 a에서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. 그럼 얘를 다시 적어보면 y는 b 더하기 a의 4x에 2 더하기 a에 4로 묶으면 x-4죠. 여기서 봤을 때 항상 지나는 점을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4,